여보세요? 누구를 데려왔다고? 여러분, 성민규 나간 거 아니었어요? 롯데가 김민성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민성 선수 좋은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고 정말 성실한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팀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력에 도움이 되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쉽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데려온 과정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성 선수는 분명히 좋은 선수지만 88년생으로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B등급 FA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찾는 팀이 거의 없었던 FA였습니다. 원 소속팀 LG에서도 김민성 선수가 만족할 만한 오퍼를 하지 못해 FA 시장 마지막까지 최후의 2인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롯데는 사인앤트레이드 반대급부로 내야수 김민수 선수를 내주면서까지 트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멀리 갈 거 없이 LG가 김민성 선수를 FA 사인앤트레이드로 똑같이 영입했죠. 어떻게 영입했을까요? 5년 전 능력이 좋은 차명석 단장은 31세의 전성기 나이를 구가하던 넥센 소속의 김민성을 FA에게 큰 돈을 쓰지 않는 원소속팀 넥센 히어로즈의 특성을 잘 활용해 협상을 길게 가져왔으며 그리고 선수 반대급부 없이 현금 5억만 주고 사인앤트레이드로 출혈 없이 데려온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김민성 선수는 문보경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 3루수로 LG의 주전자리를 지켰고 문보경이 등장한 이후로는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LG 우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G가 5년을 김민성을 정말 잘 쓰고 두 번째 FA로 풀린 시점 36살이 된 김민성을 롯데는 선수를 주고 사인앤 트레이드 두 팀의 협상 능력 차이 바로 보입니다. 민수가 아깝냐고요? 네, 냉정하게 김민수 선수 별로 안 아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굴 민수로 대변되는 조금 민첩성이 떨어지는 수비 그리고 가끔 나오는 BQ가 떨어져 보이는 주루 실수 아직까지 1군에서는 전혀 터지지 않은 타격 등 어떻게 보면 서서히 유망주 김민수에서 터지지 않은 유망주 김민수로 기대감이 점점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선수를 굳이 내보내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김민수 선수는 퓨처스 리그에서 몇 년간 상당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98년생의 서비스 타임이 아주 낭낭하게 남아있는 내야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뭐 FA 계약을 받았고 이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셀러리 캡도 전혀 많이 차지하지 않는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한 선수고요. 그래서 김민수 선수는 만약에 롯데가 FA 보상 선수로 보호 명단을 묶는다면 20인에는 들어가기 좀 힘들겠지만 25인을 묶으면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5인에서 빠지더라도 정말 한 끗 차이로 아쉽게 빠진 수준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김민성 선수를 FA 영입해도 보상 선수로 김민수보다 떨어지는 선수가 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사인앤트레이드로 25인 안쪽에 들어올 수도 있는 선수를 내보낸다? 이거는 사인앤트레이드로는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김민성 선수를 LG가 영입할 때 사인앤트레이드로 현금 보상만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해 이전에 롯데는 채태인을 넥센으로부터 사인앤트레이드로 영입했는데 반대급부로 1군 기록이 아예 없던 박성민이라는 자완투수를 내보냈습니다. 이 박성민 선수는 히어로즈로 이적한 이후 투수로서 풀리지 않아 외야로 전향까지 했고 그 이후로도 1군 무대를 밟지 못하면서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앤트레이드로 넘어간 선수는 어떻게 보면 김민수 선수보다 급이 떨어진 선수가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앤트레이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김민수 선수가 터질 유망주인지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과는 크게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수를 안 주고도 김민성 선수를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다른 팀과 경쟁이 붙은 것도 아닌데 굳이 김민수를 내보낼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파트에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안치홍을 왜 내보냈는지.
롯데가 좋은 주전 내야수 안치홍 선수를 남기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셀러리 캡 때문이 큽니다. 안치홍이 뭐 기량이 떨어지거나 못하는 선수에서 내보낸 게 아니죠. 이 부분은 셀러리 캡을 좀 과도하게 낭비한 전 단장의 업적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셀러리 캡이 부족해서 주전을 충분히 뛸 수 있는 안치홍 같은 A급 내야수를 놓치더니 우승팀 선수긴 하지만 백업으로 뛰었던 그것도 안치홍보다 두 살이 더 많은 선수를 FA로 다시 영입한다. 물론 김민성 선수가 안치홍 선수보다 연봉이 싸겠지만 그래도 셀러리 캡이 부족해서 선수를 내보냈고 앞으로 FA에 데뷔한다는 팀이 다시 FA를 영입한다? 이 부분은 전혀 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성 선수는 현재 주전이 아닌 백업 역할에 더 어울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LG나 KT같이 확실하게 주전이 갖춰져 있는 팀에서 주강 역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선수지 롯데 같은 팀에는 주전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안치홍 같은 선수가 훨씬 어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선택과 집중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김민성 선수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으니 이 부분은 정말 환영을 하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민성 선수를 똑같이 영입하더라도 충분히 더 좋은 방식으로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롯데 입장에서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내보내면서 영입하는 부분은 프런트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LG는 2018년 스토브리그에서 김민성 선수를 영입하던 당시 선수 출혈을 막고자 상당히 긴 협상 끝에 김민성 선수를 출혈 없이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8년 LG에는 신인 선수로 1군에 잠시 얼굴을 비쳤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2023년 LG의 주전 외야수 문성주 선수죠. 당시에 LG가 선수 출혈을 정말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고 이 선수 뭐 터지지 않겠지 하면서 내보냈다면 LG는 우승팀 주전 외야수 문성주 선수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를 영입하는 방법 중에 출혈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게 롯데같이 뎁스가 부족한 팀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랜만에 롯데 컨텐츠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